남들이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직접 포스팅할 때 여러분들은 21세기 사는 사람답게 스마트하게 포스트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 퍼스널 브랜딩을 돕는 리아튜의 리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스타그램 포스트 올리실 때마다 정말 그때그때마다 머리 짜내서 포스트 쓰시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은 21세기인데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왜 이걸 여태 아무도 한국인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은 거지? 제가 이틀 전인가 그 투표를 올렸잖아요. 거기서 정말 98%인가 분들이 인스타그램 스케줄러가 있는지 모른다고 답을 하신 걸 보고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사실은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잖아요. 근데 한국어로 된 인스타그램 스케줄러를 설명해주는 영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투표를 한번 올려봤는데 웬일이야, 진짜 모르신데. 여러분 여태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진짜. 저도 인스타 초반에 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꼬박꼬박 올리는 거였거든요. 그치만 꾸준히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올리는 게 인스타그램뿐만 아니고 유튜브든 어떤 소셜미디어든 그게 계정을 키우는 데 제일 큰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스케줄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태 몰랐을 수는 있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는 절대 모를 수 없는, 몰랐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진짜 완전 찐 꿀팁이기 때문에 오늘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초반에 인스타 할 때 생각해보면 다들 누구나 적은 팔로워 숫자와 당연히 적은 좋아요 숫자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팔로워랑 좋아요 숫자가 천천히 느는 거는 정말 하나도 고민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적은 숫자라 꾸준히 하면 천천히 오르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웠던 건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꾸준히 올리는 게 정말 가장 힘들었어요. 매번 사진 고르고 캡션 쓰고 해시태그 쓰고 내가 이거를 매일매일 포스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매번 반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사람 사는 게 뭐 어제는 덜 바쁘다가 오늘은 더 바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바쁜 와중에 포스팅을 막 급하게 어쩔 수 없이 오늘 해야 되니까 하려고 하다 보면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다 인스타그램 포스트를 미리 스케줄 할 수 있는 앱을 찾아서 제가 인스타 하는 동안 정말 엄청 잘 썼던 그 꿀 앱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에서 하나 알려드리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다른 기능이 있는 그런 두 번째 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지금 이 영상도 그리고 다음에 올라갈 영상도 광고가 들어가지 않은 정말 제 경험에서 나왔고 제 생각을 토대로 한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이 앱을 광고하려고 이걸 찍은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신다면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시작하기에 앞서 포스팅을 미리 준비하고 스케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계정마다 팔로워 베이스는 다 다르고 무슨 요일, 몇 시에 포스트를 올리는 게 내 팔로워들한테 가장 효율적인지는 인스타그램 인사이트 페이지에 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 팔로워들이 가장 액티브하게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 요일과 상관없이 아침 9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나는 아침 9시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어서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뭐 준비하고 일도 좀 하고 그러다가 늦지막히 3시쯤에 포스트를 올린다고 가정을 해봐요. 내 팔로워들이 가장 액티브한 그 9시에 올릴 때랑 오후 3시에 올릴 때랑은 피드백에 정말 확연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3시에 가장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포텐셜 팔로워를 얻을 수도 있다, 공략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스타그램은 무조건 새 팔로워만 모아서 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모은 팔로워를 최대한 잘 지키면서 차근차근 쌓아가야, 그래야 계정을 키울 수 있지, 새 팔로워한테만 목숨 걸고 아직 있지도 않은 그 사람들
팔로워만 붙잡고 있으면 그러고 있는 팔로워는 다 놓쳐버리면 진짜 완전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스타그램을 키우고 싶다면 내 팔로워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여러 요일과 시간대에 포스트를 해봐서 팔로워들의 반응을 보고 가장 효율적인 시간을 찾아서 우리는 이런 스케줄러를 써서 스마트하게 포스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앱은 레이터라는 앱이에요. 한국어 지원은 따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사용법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인터페이스는 앱과 데스크탑 그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고요. 먼저 데스크탑 통해서만 인스타그램 계정을 링크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데스크탑 버전으로 사인업하고 인스타그램 링크하는 거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핸드폰 앱 사용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레이러.com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긴 웹사이트가 뜰 거예요. Create Account라는 버튼이 위에도 밑에도 있어요. 이게 새 계정 만드는 버튼이니 둘 중 아무거나 눌러주세요. 이름은 본인 이름, 닉네임, 인스타그램 이름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고 이메일과 패스워드는 이걸로 레이러.com에 계속 로그인 할 거기 때문에 기억하실 수 있는 걸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일단 레이터에서 어카운트는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인스타그램을 링크해 줄 거예요. Connect Instagram Profile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인스타그램 로그인 페이지로 바로 가요. 거기서 인스타그램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무슨 창이 하나 뜨면서 이런 정보 공유를 허락할 거냐고 묻는데 파란 버튼 Authorize라고 되어 있는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인스타그램 셋업도 끝이 납니다. 다 하고 나면 이제 메인 페이지가 이런 페이지가 뜰 거예요. 이 페이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고 이제 앱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앱스토어에서 레이터라고 치시면 이렇게 생긴 앱이 나올 거예요.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다운로드 완료 후 앱을 실행하고 아까 데스크탑 버전에 쓰셨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시면 이 스크린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미 사진 4개를 넣어놔서 이렇게 뜨는데 처음 쓰시니까 빈칸이 뜰 거예요. 그 옆에 스케줄이라는 걸 눌러보면 스케줄 이미 해둔 포스트들이 뜨게 되고요. 저는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나를 이미 스케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뜹니다. 리스트 뷰는 사진이 작게 보이고 캡션이 미리 보기로 조금 보이고 오른쪽 프리뷰는 사진들이 쭉 모아져서 보여질 거예요. 제일 오른쪽에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세팅 창인데요. 지금 공짜 버전에서는 세팅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갈게요. 여기 미디어라고 있는 제일 왼쪽 페이지로 오면 오른쪽 상단에 업로드 모양 보이시죠? 그걸 누르고 사진을 불러오기 하거나 카메라로 찍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진을 불러오신 후에 사진을 누르시면 포스트 쓰기 버튼이 떠요. 누르면 어느 계정에 올리고 싶은지 선택하라고 하고 원하는 계정을 선택하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Edit Publishing Method 이걸 누르시면 저절로 포스트가 되게 하고 싶은지 푸시 알람을 받고 싶은지 정할 수 있는데요. 공짜 버전은 오토 포스트가 안 됩니다. 그럼 공짜로는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인스타에 나중에 올리시고 싶은 캡션을 미리 생각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여기 바로 밑에 해시태그처럼 보이는 창은 왜 해시태그처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캡션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왜 캡션을 저장하고 싶은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같은 캡션을 쓰는 일은 잘 없는데 아무튼 여기 윗공간에 쓰고 싶은 캡션을 쓰시고 해시태그까지 인스타그램에 포스트 쓰듯이 다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시면 이제 날짜와 시간을 고르라는 창이 뜰 거예요. 여기서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만 고르면 일단 거의 끝났어요. 이제 알람이 어떻게 오는지 오면 뭐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푸시 알람이 이렇게 포스트가 준비됐다고 떠요. 그럼 이걸 눌러서 레이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골라둔 사진과 캡션이 바로 딱 뜨죠. 밑에 Open in Instagram 버튼을 누르면 캡션이 카피가 되었다는 알림창이 떠요. 확인을 누르면 인스타그램에 T
DM으로 보내고 싶은지, 포스트로 쓰고 싶은지, 아니면 스토리로 올리고 싶은지 고르라고 해요. 저는 일단 포스트를 쓰고 싶기 때문에 포스트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바로 인스타그램이 뜨고요. 사진도 저절로 떠요. 크기 조절만 알아서 해주시고 다음 창으로 넘어가서 아까 복사된 캡션을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포스트하면 끝! 어떤가요?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얘가 저절로 포스트해주는 건 공짜 버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이 정도면 미리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원하는 사진과 캡션을 준비해둘 수 있고 몇 번 클릭과 붙여넣기로 끝낼 수 있다는 게 엄청 편리하지 않나요? 여기까지 앱으로 포스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데스크탑 버전도 보여드릴게요. 데스크탑 버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왼쪽에 내가 핸드폰에서 미리 불러오기 해놨던 사진들이 뜨고 오른쪽에 캘린더 스케줄처럼 되어 있고 이미 스케줄 해둔 포스트가 시간에 맞춰서 저렇게 떠 있어요. 핸드폰에서 꼭 사진을 불러와놔야지만 되는 건 아니고 데스크탑에 있는 사진도 여기 업로드 미디어 버튼을 눌러서 불러오실 수 있답니다. 스케줄을 하는 건 엄청 간단해요. 원하는 사진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요일과 원하는 시간에 드롭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핸드폰에서 봤던 것처럼 포스트 쓰는 창이 뜰 거예요. 똑같이 원하는 것들을 써주시고 해시태그 잊지 마시고 그리고 세이브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미디어 라이브러리는 내가 핸드폰이나 데스크탑으로 불러오기 했던 사진들을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볼 수 있게 라벨 설정도 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제 셀카 사진 두 개를 선택해보고 셀카 라벨을 붙여볼게요. 그리고 여행가서 찍은 사진은 여행 라벨을 붙여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셀카만 모아보고 싶으면 셀카 라벨을 누르고 여행 사진만 모아보고 싶으면 여행 라벨을 누르면 알아서 그 라벨에 맞는 값만 보여줘요. 나머지 기능은 역시나 유료 플랜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들이라 여기서는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두고 나면 핸드폰에 푸시 알람이 정해진 시간에 뜨고 그럼 여러분들은 앱으로 들어가셔서 포스팅을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스케줄만 데스크탑으로 하고 올리는 건 앱으로. 간단하죠? 이 앱이 좋은 건 돈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기본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한 달에 30개까지 공짜로 포스트 스케줄을 해둘 수 있고 나는 정말 그 스케줄 기능만 필요하다 하면 이 앱만 쓰셔도 이제 충분한 거죠. 기본 기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공짜 플랜에서는 해시태그 도우미 같은 게 없어요. 내가 해시태그를 뭘 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다른 앱에서는 도와주는 기능이 있기도 한데 이 공짜 플랜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 그룹을 이 레이터라는 앱 자체에 만들어서 내가 그때그때마다 복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없고요. 내가 매번 직접 써내던지 아니면 메모장 같은 거에 미리 나만의 해시태그 그룹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놨다가 직접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새 캡션에 해시태그 쓰는 게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그 코멘트 댓글 첫 번째 댓글에 해시태그 다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기능이 그 댓글로 해시태그 쏴주는 기능이 유료 플랜은 있는데 무료 플랜은 없습니다. 뭐 무료니까 내가 직접 하나 더 한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무료로 기본 기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를 드렸어요. 써보시고 유료 기능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디맨드를 보고 유료 기능 영상도 만들지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남들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직접 포스팅할 때 여러분들은 21세기 사는 사람답게 스마트하게 포스트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바빠서 매일매일 포스팅 할 수 없다는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이런 스케줄러를 통해서 미리미리 스마트하게 스케줄 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인플루언서들은 이런 앱을 통해서 한 달어치를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 그래요. 아무래도 계정이 커지다 보면 협찬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이런 스케줄러가 꼭 필요하게 되는데 미리미리 사용법을 익혀두시면 나중에 정말 편하게 인스타그램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영상은 오늘 보여드린 이 레이터라는
앱보다 조금 더 많은 기능이 있는 그런 앱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마 다음 영상은 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 퍼스널 브랜딩을 돕는 리아투유의 리아였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